오늘 동방용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마지막을 우리는 행진으로 장식할 것입니다. 행진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부 서울청사 앞에 청운동으로 향하는 행진 방송차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합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린 시민공원 앞에 삼청동 총리 공간을 향한 행진 방송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사퇴를 요구하는 행진에 동참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광화문 KT 앞에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행진 방송차량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조기 탄핵을 요구할 행진에 동참할 준비 되셨습니까? 광화문 우체국 앞에 종로와 명동 오늘 2016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할 방송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방송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행진에 나섭시다. 방송 시작! 청운동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리 촛불에게 컵밥을 4,160개를 준비해 촛불들에게 선사한다고 합니다. 함께 청운동 행진에 동참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합시다. 방송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방송차에 행진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함성 시작! 행진을 시작하며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심각으로 보여 서울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없는 새해를 염원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힘을 다질 것입니다. 함께 행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이진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7시간 밝혀내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황교안도 퇴진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김기춘을